반갑습니다.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라오입니다. 오늘은 약속대로 제가 차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, 보이시나요, 우산? 아니, 무슨 뭐 세차만, 내가 뭐 전날에 세차만 하면 비가 오니까 아다리가 너무 안 맞거든요. 불운이 있나? 박스 가입하시면은 이제 랜덤으로 현금 지급 50만원이랑 그리고 또 이제 1만원씩 현금 지원, 계좌 인증, 이메일 인증 하는 법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꼭 인증을 하셔야 네, 돈이 들어가니까 인증을 꼭 해주시고요. 차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제 차는 제규어 X2고요. 모델은 19년식입니다. 일단은 제 차량 제규어고 이제 라이트가 원래 하얀색인데 왜 주황색으로 보이냐? 이렇게 이제 앞에 좀 마크 보이시죠? 제규어. 이게 참 예뻐요.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진짜로 조금 살짝 BMW 닮았기도 하고 좀 그래요. 그리고 이게 뭐 스포츠카였나? 하여튼 막 뭐 그런 느낌인데 제규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보이죠? 휠도 이렇게 생겼고 아주 예쁩니다. 빵대기. 뒤에서 볼 때는 되게 이쁘더라고. 뒤에서 보면은 뭐 요런 느낌이거든요. 예, 뒤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인데 저는 이 차의 뒷부분이 제일 예뻐요. 예. 자, 일단은 차를 탑승을 하면은 사샤가 이거를 켜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꺼지는 구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핸들, 그리고 내비게이션.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기어봉이 아니라. 신기하죠?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해놨는데 이거는 또 이제 눈 올 때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. 그죠? 그리고 이게 그냥 노말 모드로 하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되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. 신기하죠?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랑 뭐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여주는 건데 사실상 이거 블루투스 연결할 때 빼고는 잘 안 쓰고 이거 두 개 방향제는 사샤가 선물해 준 거고 블랙박스랑 또 이제 뭐 선글라스 뭐 넣는 거 이런 거 못 오이?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국산 차랑 좀 다르게 오토더라고요. 예, 네, 이런 식으로 좀 받치고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선루프를 열 수가 없어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그리고 뭐 차가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수납 공간 같은 거. 그리고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랑 그리고 또 이제 뒤에는 우리 유나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? 예. 그리고 또 이제 차량에 원래 이렇게 초록빛 불빛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라이트들이 다 있어요. 뒷좌석이랑 앞좌석 전부 다. 뒤에 한번 타볼게요. 뒤에도 이렇게 USB가 꽂는 부분이 있고 에어컨 나오는 게 있고요. 뒤에서 앞좌석을 봤을 때는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. 유나야 인사 좀 해주세요. 귀엽죠? 네.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렁크 좀 누를게요. 네. 유나 유모차랑 유나 신발이랑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도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요소수 들어가는데 뭐 요런 느낌이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조금 지식이 많았으면 설명을 잘 해줬을 텐데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다 했고요. 예.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랑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예.